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일일님의 풍주명 투표입니다.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2350 혹은 그 밑으로는 언제든지 오케이고 2400까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곳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상단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 6600이 1차 상단, 2800이 2차 상단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널의 BFP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매주 금요일이죠. 정정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끝냄과 또 다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과연 무엇이 또 소중한 것인가, 또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는 아래 하단 보시면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 함께 하고 있고 또 강의를 통해서 오늘도 적재적소 타이밍에 맞게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기존 자료들을 제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변하는데 늘 준비하고 늘 맞게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이거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수남매 투자법입니다. 자, 수남매라는 게 뭐예요? 돌면서 순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은데 제가 제약바이오 가고 나서 IT 가고 나서 게임 간다고 그랬죠.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맞출 줄 몰랐는데 제가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반발 매수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빈지털이 순매수 포지션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환매라는 것이 결국 산업 순환매를 지금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돈이 무제한이면 참 좋은데 돈이 무제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종목을 픽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 앞서 제가 이제 매매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섹터 하나 정도 예시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같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매 투자법은요. 쉽게 얘기하면 순환매가 된다면서요. 게임도 갔다가 IT도 갔다가 제약바이오도 갔다가 근데 다 사고 싶은데 다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ETF를 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수익률이 아쉬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종목이 많다는 건 어떤 건 오르고 또 어떤 건 떨어지니까 그러면 종목 중에서 산업 중에서 가장 픽하기 좋은 걸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산업군이 쭉 있습니다. 웹툰도 있고 온라인 교육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메타버스도 있고 2차전지도 있고 등등등 있겠죠. 근데 제가 웹툰은 많이 갔어요. 그죠? 제가 대가 할 때마다 웹툰 보셔라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드렸어요. 2차전지 보셔라. 방산 보셔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항상 먼저 얘기를 드리죠. 그러니까 미리 분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을 딱 먼저 지키고 있다가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근데 무슨 근거로 회사가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진다,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근거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비교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매매가 있고 안정적 매매가 있고 트레이딩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건 바이 건으로 봐야 되는데 자, 부채 비율 100% 이하, 자본 500억, 흑자 기업.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00% 이하라는 거는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을 얘기를 하고요. 자본 500억 이상이라는 것은 상장사라고 하면 제가 기준으로 잡는 건 최소한 자본이 300억 이상은 있어야 되고 안정적으로 가려면 자본, 내 돈이죠. 내 돈이 그래도 500억은 있어야 규모 있는 기업이고 한 번의 리스크 혹은 투자, 일반적인 투자권들이 상장사건들이 한 200억 정도 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한 번 정도 더 신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기업? 흑자 기업을 공략하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신에 지금은 제가 뭐가 부족하다라고 했습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시가총액 5천억 이하. 옛날 같았으면 제가 2조 이하를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예전만큼 우르륵 우르륵 들어가는 수급들이 없어요.
이제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어떤 순환매 투자법 중에서도 포인트 투자법, 이런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물릴 수도 있잖아요. 샀는데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손실이 났는데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면 다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그것은 어떻게 된다?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 대비 그러니까 1년 기준에서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고 회사는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면 다시 주가는 갈 가능성이 크다. 자, 목표값을 설정하는데 50% 100% 가능성을 확인하지만 신용 비율이 높거나 공매도 고관여 종목들은 제외하자. 자, 요약하겠습니다. 자, 동사권을 비교하는데 회사가 안정적이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안정성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만큼 많이 점핑할 수 있냐라는 수익성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치 파악을 하는 거죠. 위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가늠자 목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떠한 제가 매매법에 대해서 적었다. 그래서 예시를 뭘로 들어드릴까 고민을 했어요. 어차피 2차전지도 있고 아마 많은 것들이 결국은 똑같은 정보들을 어떻게 잘 가공하느냐가 이 빅데이터 시대의 결국 핵심이거든요. 누구나 다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현대사회에 정말 많은 정보들의 범람의 시대라고 그러죠. 뭐 우리 사회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정보의 범람의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보는 시간을 무엇을 줄이느냐, 이것이 결국은 콘텐츠의 질과 수익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참 아쉬운 게 정보라는 것은 정말 많이 범람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팩트와 비팩트의 구분이 정치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루머 이런 양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의 예시를 무엇으로 들을까 하다가 그냥 무난한 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고 많이 들어본 것들. 그게 뭐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시고 또 우리 성인 교육, 그다음에 주변에서 교육 얘기는 많이 들어보니까 좀 쉬운 섹터로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만들었냐? 황주명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구분하셔가지고 어떻게 황주명은 투자 포인트를 잡느냐? 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강의하는 거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뭐 어디 카피된 내용들이나 이런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소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 인터넷 교육주에 대해서 재무와 시가총액으로 상대적 비교를 한번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무 상대적 비교. 자, 크레버스, 멀티캠퍼스, 이퓨처, 디지털 대성, 비상교육, 메가스터디 교육, 엔니 능률, YBM넷, 메가 MD. 이 중에 들어본 기업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자녀분들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또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은요, 뭐가 있냐면 몸값이 있어요. 몸값. 제가 워낙 요즘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이제 손흥민 씨가 1000억대가 넘어갔다. 트레이딩료가 뭐 이런 얘기들 있죠. 구단과 구단이 사는 그 비용이. 주식도요, 똑같은 몸값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장가치라는 게 있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표현하냐. 시장가치에 총액해서 시가총액이라고 부릅니다. 자, 크레버스라는 그 교육회사가 있는데 크레버스는 몸값이 2857억이래요. 멀티캠퍼스는 2409억, 이퓨처는 325억, 2208억, 855억 등등의 기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손흥민 씨한테 이러죠. 저평가되어 있다. 네, 우리 아시아인으로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아직 우승을 안 해봐서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우승을 하게 되면 몸값은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식들도요. 자기의 몸값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게 오버퍼폼 될 수도 있어요. 가끔 그러잖아요. 아, 이적 잘못했네. 축구가 이제 지금 이제 월드컵 얼마 앞두고 있지 않아서 축구로 설명을 드리는데,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몸값이 이 정도 안 돼서 이 정도 그 가성비가 안 나오는데 몸값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어지게 되면 몸값이 떨어지죠. 그걸 이제 시총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적정하느냐를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크레버스 멀티캠퍼스를 보니, 크레버스가 작년도 영업이익이 312억이 나왔답니다. 멀티캠퍼스는 265억. 근데 비슷하게 보니까 곱하기 10을 하니까 비슷한 거예요. 3120억 지금 자리랑. 그죠? 근데 곱하기 10을 하니까
2650억 조금 더 밑에 있죠, 그죠? 이게 곱하기 10을 해볼게요. 그럼 곱하기 10을 해보니까 이거는 이제 140억 정도 나오네요, 그죠? 자, 또 곱하기 10을 하니까 우리 그 다 해봅시다. 2520억. 자, 곱하기 10을 하니까 770억. 자, 곱하기 10을 하니까 9천, 거의 흡사하죠. 아, 신기하구나. 거의 10배 수준을 하니까 거의 키높이가 맞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곱하기 10을 하니까 510억. 자, 곱하기 10을 하니까 360억. 자, 곱하기 10을 하니까 770억. 그러면 애니능률과 YBM넷과 그 다음에 이퓨처만 조금 더 평가가 좀 고평가돼 있구나. 나머지는 비슷하잖아요. 3,120억, 2,800억 거의 비슷한 거야. 아, 키 맞추기가 있구나. 재밌죠? 이렇게 비교하니까 거의 키 맞추기가 되죠. 물론 이런 것들은 두 배. 그래도 두 배, 요거랑 요거, 요거 이제 두 배 정도 수준. 그다음에 요것도 한 두 배 정도 수준에 가 있고 시총이 좀 낮은 것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흡사하네. 비슷하네. 그럼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그죠?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총 4분기가 있는데 그냥 곱하기 4로 임의적으로 해볼게요. 곱하기 4를 하면은 이게 이제 한 6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가 절하할게요. 그냥, 아니, 평가 절하가 정정할게요. 우리가 억 단위는 그냥 10억 단위로 보겠습니다. 64, 24, 240억. 그죠? 이거는, 아, 올림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70억 대 280억. 자, 64, 24, 24억. 자, 60억 정도로 가면, 제가 이제 그 반올림 하겠습니다. 이게 계산하기 편할 것 같아서. 자, 64, 24, 240억. 자, 7, 8, 8, 4, 32, 320억. 절대 이렇게 수치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어두운 분기는 되게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계산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가스터디 교육 1조. 자, 160억. 자, 4, 1, 4, 60억. 60억.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은 여기다 적어 놨으니까 2,400억. 그래, 크레버스는 만약 이 펀더멘탈로 가면 굳이 지금은 그 10배. 평범하구나. 오케이. 자, 280억. 260억. 이것도 그냥 평범하구나. 자, 이퓨처가 24억이 되면 240억. 어, 지금 정도 수준이면은 오히려 이거는, 어, 그냥 비슷하구나. 오히려 이제는 좀 비슷해지는구나. 디지털 대성 2,400억.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이거, 지금 비상교육은요. 320억에 10배면 3,200억. 아, 그래. 우리 200억만 나온다 하더라도, 어, 비상교육은 좀 저평가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조. 어, 비슷하네. 천으로 적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네, 천억이죠. 자, 그 다음에 160에 4. 어, 비슷하, 어, 크게 메리트 없고, 어, 메리트 없고, 20, 240, 어, 60억, 어, 메가 MD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총이 이게 만약에 낮으면 이거는 왠지 시총 낮아서 한번은, 어,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비상교육은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퓨처는 갑자기 시장에 앉아서 급락 나왔을 때 한 250억 이하에서는 한 번 정도 터치 매수해 볼 수 있고, 비상교육은 855억인데 이 실적 유지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 2분기 실적을 보고. 어, 그러면 이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네. 작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1분기 안에 다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인터넷 교육주 중에서 어떤 게 좀 저평가되어 있지? 재밌죠. 그러니까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나노신소재를 말씀드렸고 캠트러스를 말씀드렸고 혜성DS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무도 이거를 몰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많이 소개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웹툰에 대해서도 웹툰을 많이 안 볼 때 웹툰 실적을 제가 비교해보면서 어, 대원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 갈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비상교육이 어?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배당금은 제가 일단 배제를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자본금을 보니까, 근데 자본금이 또 너무 많으면 불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적자가 났을 경우 자본금이 많으면 자본 잠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00억 미터를 보니까 65억, 이 정도면 적정 수준이네? 어, 이거는 지금 시가총액 대비 자본금이 너무 좀 많네? 자본금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적자가 났을 경우 골치가 아파요. 자본금이랑
자본이랑 비교해서 자본금이 자본보다 많아지게 되면 자본 잠식 이제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있다. 자, 자본을 보니까 제가 500억 이상이라고 했는데 500억 이상은 거의 다 나오는데 이거 조금 작네요, 자본이. 자, 근데 이거 보니까 2007억 정도가 나와요. 자본도 꽤 커요. 자, 여기서 아쉬운 거는 지금 크레버스 같은 경우는 자본이랑 부채인데 부채가 너무 많아서 부채가 많다는 거는 이자를 준다는 얘기잖아요. 이자 비율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고. 자, 요거는 이제 자본이랑 부채랑 했을 때 오히려 멀티캠퍼스가 자본과 부채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죠. 멀티캠퍼스 시청도 더 낮고. 그죠? 네, 수치로만 하는 겁니다. 절대적 값이 아니에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실적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것도 있고 무궁무진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절대적인 지표값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근데 요거는 자본이랑 부채, 이거 펀더멘털이 좋네요. 그죠? 부채 비율이 되게 작아요. 자, 자본이랑 부채랑 보니까 2007억에서 718억 비상교육도 괜찮고. 자, 또 쭉 보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은 부채가 많으니까 패스. 애니 능률도 좀 보고. 자, YBM넷 하는데 YBM넷 같은 경우가 이제 60억인데 지금 자본이랑 부채랑 비교해 보면 요것도 좀 괜찮죠. 근데 애니 능률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저평가돼 있는 건 비상교육이고, 예를 들면 이 실적 기준으로. 그다음에 이 퓨처 같은 건 시총이 낮으니까 한 번씩 그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이 종목이 6424니까 250억 근처가 온다면은 반발 매수 나올 가능성이 크죠. 이런 식으로 이제 로직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을 탁 보는 거죠.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자,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어떠한 작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종목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종목이 좋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떠들어서 나온 종목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직접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잡듯이 좋은 주식도 분석을 해서 잡는 겁니다. 항상 제가 대가를 방송할 때 제 종목은 조금 특이하다. 왜? 분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이게 좋다, 리포트 나왔다 이런 걸로 제가 가진 않잖아요. 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좋은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크레버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교육 메타버스 플랫폼 회사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주식이 마음이 편하려면은 4만 원에서 한 50% 정도 조정. 그러면 2만 원 부근이잖아요. 근데 시총이 3천억 정도 나오네요. 그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매수 포지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테마, 요즘에 이제 뭐 AI, 메타버스 뭐 이런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온라인 교육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교육의 평등화가 좀 되고 있는 게 예전에는 뭐 강남 강사, 대치동 강사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은 강의를 통해서 잘만 본다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아까 멀티캠퍼스랑 크레버스랑 비교를 하는데 멀티캠퍼스가 회사적인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좋아요. 있는 지금까지의 자료로만 봤을 때 자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료는 유동적이다. 다시 한번 참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 판단도 참고하듯이 자료도 스탁 개념인 거죠. 플로우 개념이면은 제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데 스탁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아쉬운 점을 찾아내 보세요. 쭉 한번 보세요. 뭐가 아쉬울까? 아, 상승반등력이 약하구나 이거는. 보시면 크레버스 같은 경우는 상승반등력이 2배 가까이 됐으면 멀티캠퍼스는 지금 상승반등력이 2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무겁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끔 재밌는 얘기로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엉덩이가 무겁다. 종목도 이어 종목은 엉덩이가 무겁다. 일단 제가 항상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 급등도 급등을 해본 종목이 더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이 종목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에요? 상승폭이 낮으니까 이런 종목을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최대한 눌림을 공략한다. 이 종목이 지금 비교했을 때 좋네, 멀티캠퍼스 들어가야지라고 하는데 과거의 이력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 100점을 맞아봤는지 90점을 맞아봤는지 봤는데 이 종목이 그 정도 펀더멘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더 내려오는 걸 찾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고간에 둔 종목 많잖아요. 제 방송만 봐도 고간에 종목이 그득그득 차 있겠네. 그럼 그 종목을 갖고 맛있게 꺼내 먹자라고 그랬죠. 굳이 우리가 숙성 회도요. 나래가 맛있을까요? 숙성회가 맛있을까요? 제가 입맛이 다를 수 있겠네요. 저 숙성회가 더 맛있더라고요. 고기도 마찬가지로 도축장에서 바로 잡은 고기보다는 숙성이 살짝 된 고기가 더 부드럽다고 그러죠. 예, 우리가 식용에 대해서만 얘기 드리는 겁니다. 또 동물의 요가분들이 또 싫어할 수 있으니까 식용에 대한 부분을 국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35,000원 부근에서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았을 때 안 오면 안 사는 거예요.
왜? 상승폭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은 한 2,500억 가겠나라고 하면은 내가 한 42,500원까지 볼 수 있겠네. 그러면 30% 수익은 어디지? 목표가를 정해놓고 오히려 밑에서 하는 거예요.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폭을 정해놓고 여기 지지저항으로 쭉 연결해보니 아 이거는 지지저항을 쭉 보면은 4만원의 저항이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30%를 먹으려면 아 3만 1000원 밑에는 돼야 혹은 3만 원 밑에는 돼야 매수를 할 수 있겠네. 그럼 아 이거 안 내려왔고 이런 데서 샀으면 10% 먹을 수 있잖아. 1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0% 먹다가 스트레스가 100% 와요. 차라리 우리가 30% 폭이 안 나오면 다른 종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혹은 이 종목이 나중에 이렇게 불꽃슛을 한번 내고 다시 내려올 때 다시 해도 되는 겁니다. 왜? 그 끼를 보자는 거예요, 끼를. 자, 이 피천한 종목입니다. 13,050원까지 가서 딱 반이 내려온 거예요. 반이 내려오니까 250억 부근 약 6천원 밑으로부터는 반발 매수가 만들어지네요. 왜? 이거 시총이 작아서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시총이 작다 보니까 회사는 흑자인데 300억 밑으로 잡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반발 매수가 들어옵니다. 왜 폭이 250억에서 50억만 들어와도 20% 올라가도 300억밖에 안 되니 그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억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인트가 좋죠. 다만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줄여라. 비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좋아요. 비중 많이 갖고 가지 마시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대성입니다. 대성 입시학원 등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랑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대성 산업은 이제 12,000원에서 6,600원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이 잘 갈 때는 한때 3,000억까지도 갔어요. 그렇죠? 3,000억까지 딱 갔는데 아쉬운 게 3,000억만 되면 내려가는 종목이 돼버렸네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대성은 예전부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성학원. 특히 뭐 재수학원도 들어봤었을 거고 자녀 입시학원으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대성 입시학원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도 나쁘진 않았지만 비교 우위에서 좀 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정하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은 내가 2천억 이하에서만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 이 종목이 좀 더 내려와 있을 때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 흑자가 폭이 커질 때 매수를 하겠다. 추세 상황으로 볼 때는 하락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맞춰보면 주가가 얼마큼 갈지. 어떻게 그럼 목표가 정하는 게 가장 쉽습니까? 만약에 펀더멘탈이 있으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추세를 그려봐요. 하락 추세인 종목을. 이렇게 1번.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자리를 연결해봐요.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만나는 자리가 있겠죠. 당연히 이 자리가 직선이니까 여기에 만나는데 요 직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시간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가다가 요 정도에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에서 만약에 펀더멘탈 회사가 좋으면 한 8,000원 정도에서 매도가 나오겠네. 그럼 만약에 8,000원에서 매도 목표가를 정했다 치면 이제 디지털 대상을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오히려 비상교육 쪽이 지금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 더 맞으니까. 근데 역추산하는 겁니다. 30% 어떻게 수익 낼 수 있지? 아, 6,000원에 사면 638이니까 30%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근데 6,600원이 저항이네? 아니, 지지대에 나왔네? 그러면 시장이 그렇게 안 무너질 것 같으면 한 7,000원 정도 부근부터 분할해서 매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로직과 생각과 사고의 확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디지털 대상에 나는 이 종목이 잘 갈 수 있어요. 아 그거는 며느리도 몰라요. 갑자기 내일 뭐 디지털 대성이 갑자기 엄청 좋은 호재를 빠바박 내가지고 그냥 바로 뭐 2만 원이 갈 수도 있는 아 뭐 2만 원이 바로 가진 않겠지만 바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룰 안에서 정상적인 줄 안에서 나 7,000원 가면 이 종목은 볼게요 라고 적어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그냥 확 밀렸다 확 올라와. 그럴 경우에는 타이밍적으로 나쁘지 않더라. 자 비상교육을 볼게요. 자 16,500원에서 5,440원이면 일단 2분의 1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먹어봤던 소고기도 먹어본 종목이 간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보 차원인 거지. 자 시총이 지금 1,000억 밑으로 내려왔어요. 오케이. 자 21선과 62선 돌아놓으면서 삼각 3경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뭐 6,500원에 한번 사보겠다. 뭐 5,500원에 두 번째 사보겠다라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지와 저항. 저항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어디서 저항이 많이 나올 것이냐. 보니 자 과거에 지키려고 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8,000원인 거야. 그럼 8,000원에는 매도를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이 자리가 쉽사리 뚫리지가 않아. 빵빵 쳐도 안 뚫려요. 그러면 6,000원 부근에서 곱하기 30하면 7,800원이니까 제가 뭐 상단 정해놓고 6,500원 이상 사면은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6,500원 쫙 적어놓고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500원 잡아서 6,000원 정도의 평당 맞춘다 생각하고 그냥 버스가 쭉 떠나면 6,500원만 들고 가고 버스가 남아 있으면 6,000원까지 들고 가는 구조로 만들자. 그리고 라인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면은 추세는 돌려놨네. 그럼 다음 추세를 또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라인을 잘 그려야죠.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이고 제가 잘 안 그려지네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려졌네요. 자, 이렇게 추세가 또 돌려놨잖아요, 그죠? 그럼 또 한번 그려봅니다. 쭉쭉쭉쭉쭉. 자, 여기서 돌려놨네요, 그죠? 시세 주면서 돌렸어요. 그러면 이제는 약간 방향성에서는 윗방향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시간적 조정이 일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세 라인과 지지 조항만 잘 그려도 베스트다. Best of bes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상교육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딱 2,000원까지 찍었네요. 기가 막히게 무슨 약속한 듯이, 그죠? 어떤 종목은 3,000원 딱, 2,000원 딱. 자, 여기서부터 흘러내렸는데 지금 반토막 이상 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매력적인 구간 안에서 포인트적인 부분을 잡을 수 있더라. 그래서 비상교육은 크게 무리가 없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가스터디 교육. 이제 워낙 이게 1위라는 것이 타이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메가스터디가 이제 메가스터디라는 회사가 있었고 자회사가 이제 자회사래요. 이제 떨어진 회사죠. 분할을 했습니다. 이쪽 분할을 해서 메가스터디 교육. 그러니까 메가스터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설팅, 그다음에 마케팅 등등을 하는 지주사 역할을 한다면 메가스터디 교육은 메가슨에 인적 분할되어서 교육용 사업을 영위한 업체를 메가스터디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회사는 1위라는 것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고 펀더멘탈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10만 3천원 갔다가 다시 이제 1조 밑에서 올라오게 되죠. 온라인 교육주 중에서도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수험생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잘 안 빠진다라는 로직이 생겼는데, 자, 지금 이 종목은 한 1조 정도에서 9만 5천원. 지지 저항을 보니까 이거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려보면 7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여기서 못 샀을 것 같아요. 아, 이 종목은 내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벌써 조단위가 넘어갔으니, 아, 조단위가 넘어가면 부담스럽다. 그러면 한 7만원 언더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이런 식의 구조를 갖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확장돼야 되는 거고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들 이 종목이 9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9만 원에 지금 내가 저항을 보고 있어. 어이구, 그 판에 대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자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했나 봐요. 자, 9만 원짜리를 7만 원에 보게 되면 3배, 아니 30% 정도의 상승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더라. 근데 왜 메가스터디 교육 1위의 기업? 대신에 이제 장점은 뭐예요? 이런 종목들은 매도가 쉽죠. 왜? 시총이 높으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있어도 뭐 한 천만 원, 뭐 이렇게 뭐 2천만 원 매도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자,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3만 원에서 6,150원까지 빠졌습니다. 추세를 그려보니, 추세가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제 돌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교육주들이 이제 슬슬 다시 고개를 들릴 때가 됐다. 물론 테마가 온라인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처럼 빠바박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더라.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3만원, 12,500원 하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저항을 딱 그려보니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12,500원에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12,000원에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려보는 거예요. 또 어디에 저항이 있지? 7,500원에 저항이 있어요. 아, 이 종목은 7,500원, 12,000원까지는 조금 시총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되는구나. 이 종목은 그래도 4,000원까지도 갔던 기업이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머물었던 순간이 한 2,500억 수준이네. 그리고 한 2,000억 수준이니까 지금 자리 한 7,500원에 매도를 한다라고 정리를 했을 경우에 한 6,000원 정도부터 매수를 포지션을 잡아야겠구나. 회사가 좋아진다는 전제 아래 출판 및 영어 교육이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영어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안 쓰이기는 하죠. 왜냐면 이제 쭉 파파고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번역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구조를 짜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지금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트도 그려지고 그러면 내가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급 들어왔으니까 사야 됩니다. 제일 위험해요. 제 주변에서 가장 주식을 위험하게 하시는 분들은 딱 그거예요. 이거 돈이 들어왔는데 회사가 안 박혀. 적자를 보니까 마이너스 300억, 450억, 채권 막 24회차 채권 막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또 갈 때는 기가 막히게 막 가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진짜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이건 지금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권리 분석이거든요, 사실은. 채권도 분석해보고 증자 자금도 분석해보면 권리 분석 잘해서 어려운 경매 라인을 쫙 풀어보면은 오히려 시세 분출이 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고 YBM넷이랍니다. 온라인 교육 교육 콘텐츠 제공업이고 데이터베이스 및 교육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11,250원에서 4,930원까지 주가가 빠지는데 이렇게 내려오네요. 이것도 아, 다 똑같구나. 이게 누가 짠 게 아니잖아요. 짠 게 아닌데 차트를 그려보면 다 똑같은 모양이 나와. 왜 그래요? 그게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 주가만 보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전체 딱 산업을 놓고 딱 보면 산업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가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다운탑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숲을 본 다음에 산업을 본 다음에 종목별로 보는 게 있고 종목을 본 다음에 숲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쭉 보니까 종목을 보니까 숲의 모양이 보이죠. 아, 이제는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만 탄력도가 그렇게 높을 가능성은 크진 않겠구나. 추세 라인을 먹거나 파동을 먹어야지. 뭐 이런 식의 로직까지 또 잡혀지는 거죠. 자, 시총에 750억입니다. 뭐 온라인 YBM 뭐 시사영어 YBM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지대가 너무 명확해요. 이거는 6,000원. 그러면 이 종목을 6,000원에 매도를 한다 생각을 하고 자 추세를 그려볼게요. 추세를 쭉 그려보면은 벌써 이제 원타임에 놓쳤네요. 그죠? 어쨌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00원에서 강력한 저항이 보이고 한번 더 그려볼까요? 쭉 그려보니까 한 5,000원 정도에 나오네요. 그러면 이 종목이 정말 돌아선다 쳤을 때 목표가 5,000원 그럼 곱하기 0.7을 하면 3,500원 그럼 3,500원에 30% 하면은 이게 가격이 안 나와요. 왜 그럽니까? 하락과 상승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건데 자 100에서 30이 빠지면 70입니다. 그죠? 다시 역으로 70에서 100으로 올라가는 거는 약 40몇입니다. 그냥 4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자 100에서 계산은 80, 75죠. 75가 빠지면 25%가 빠진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자, 75에서 100으로 올라가면 30을 곱하면요. 7, 3에서 9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만약에 그냥 빠르게 할 수 있는 팁을 알려야 돼. 내가 5,000원에 팔겠다. 내 종목을 5,000원에 팔겠다. 이게 목표가가 나왔어. 그럼 이제 제가 실전 투자 팁을 하면 곱하기 0.7 오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5% 조정을 하면 올라갈 때 30%입니까? 그러면 0.7 오르라면은 3,500원에 3,75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종목을 수익을 내려면 3,750원 이때 사면 예, 30% 이상 수익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800원 뭐 이렇게 사겠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에 팔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목표가 정하면 30% 폭을 잡으려면 0.7 오를 하셔라. 그러면 거기에 매수 단가가 계산해서 나온다. 재밌죠? 자, 지금 질문도 드릴게요. 만 원짜리다. 우리 계산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을. 만 원짜리가 목표가입니다. 매수해야 되는 단가는 3, 2, 1. 그렇죠. 7,500원. 여기에 이제 30% 수익이 되는 거예요. 30% 조금 넘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표가가 보이면 오히려 역으로 추상 계산은 어떻게 한다? 25% 조정값을 계산한다. 이것도 굉장히 실무적인 직관적인 게 되게 필요해요. 물론 정확하게 하면 뭐 소점도 나올 거고 그렇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세부적이고 디테일할 필요는 없더라. 자 이제 그럼 이런 걸 메가 MD를 한번 해볼게요. 자 메가 MD를 예를 들면은 쭉 벌써 4,000원이 목표가다 봤어요. 4,000원. 자, 4,000원이 목표가인데 내가 30% 수익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곱하기 0.75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7, 4, 28, 5, 4, 20이니까 아, 이 종목은 3,000원 정도에 사면 3,000원 정도에 사면 4,000원일 때 30%의 수익이 나옵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하나만 더 응용해 볼까요? 내가 30%까지 폭보다는 20% 확실하게 갈 종목을 찾고 싶습니다.
자, 20%를 어떻게 할까요? 100에서 만약 20%가 80이 되잖아요. 그죠? 20%가 빠지면. 자, 그럼 다시 80에서 100이 되는 거는 아이고 정정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한 5% 정도 됩니다. 상승률이. 그러니까 요것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팁 드리는 거는 100에서 15% 빠지면 85거든요. 그죠? 15% 빠지면. 자, 85에서 100으로 올라가려면 20%면 돼요, 거의. 98에 16이니까 100일 정도 되니까. 즉, 말씀드리면 내가 20% 수익을 보고 싶다. 20% 수익을 보고 싶다.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0.85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낮게 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직관적이라는 건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30%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0.75를 하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거 냅두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내가 이 종목의 목표가를 5,000원으로 봤다. 자, 5,000원으로 봤다. 지금 계산기 있으셔야 되는 분도 있고 계산기 없어도 되는 분도 있고 그러세요. 얼마에 내가 20%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할까?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할까? 딱 그러면 750원. 자, 15를 빼면 되겠죠? 여기 15가 되고 여기가 25가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면 5일은 5, 5, 5, 25, 750원이면 예를 들면 내가 20%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4,250원에 산다. 그러면 약 20% 수익이니까 평가지를 4,200원 정도. 그럼 이게 이제 20%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30%면 어떻게 하면 돼요? 30%면은 430이니까 맞죠? 그리고 25%니까 30%면은 여기서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얼마를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계산값이 나오더라. 자, 어쨌든 이런 구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팁을 드릴게요. 자, 교육주라는 사이클이 됐다. 자, 교육주라는 것을 내가 면밀하고 싶다. 그럼 뭘 확인하셔라? 시총을 확인하셔라. 근데 시총이라는 것이 절대 시총도 있겠지만 이익과 그다음에 자본과 이런 것들을 비교하셔라.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를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이익이 안 나오지만 시총이 너무 작은 것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막 산업들이 1조 정도 가 있는데 이것만 한 5천억 정도 가 있더라. 근데 그런 것들은 키 맞추긴 할 수 있습니다. 왜? 산업이 좋아지니까. 아까 이퓨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적더라도 적자가 안 나오니까 한 250억 부근에서는 곱하기 10을 넘는 범위지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짜여진다라는 거죠. 왜? 절대수가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참고해서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이런 게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아니죠. 그 순환 종목들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고 코스피 좀 볼게요. 이게 참 코스피를 예측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2300부터는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방송에서도 몇 번. 그죠? 그리고 물론 2276까지 갔는데 이걸 어떻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76까지 맞추면 엄청난 기행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2300에서 이제 2600까지가 1차 저항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최종 저항이 2900까지는 보고, 그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2700,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제일 베스트하게 되면 280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여기를 돌파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폭 기준으로 했을 때, 자, 2300에서 2800 정도의 폭이 나온다라는 거고, 요 폭 안에서 움직입니다. 근데 아직은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가 맞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에 제가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2분기 때.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사실 우려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우려감이 되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IMF 때는 어떻게 타결했다고요? IFRS, 국제표준회계 기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구조를 보여줬다. 이게 이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다음에 리먼브로스 사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IB.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회사끼리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부실회사들의 투자하는 부분을 줄이고 건실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부실 채권, 정급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펀드라든지 정급 펀드죠. 정급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해결됐다. 그럼 이번 증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대한 관점인데 이번 증시 해결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진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데 그 누가 그러더라고 인플레이션의 기술주는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맞았죠? 기술주가 왜 그러냐? 이걸 좀 볼게요. 이렇게 신사업이 많이 벌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2차전지는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바이오, 3대 사이클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2차전지입니까? 메타버스입니까? 제약바이오입니까? 2차전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 항상 우리는 경기의 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공포와 위기감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사이클이 뭐냐? 경기가 좋아지면요. 경기가 좋아지거나 경기가 좀 해석이 해소가 되면서 뭐가 좋아지냐면 인플레이션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요.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요.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냐 싸움이에요. 잘 보세요.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이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어떻게 풀어가는지 봅시다. 강세론자는 이제 지금 경기가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게 되면 물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금리 인하해야 되잖아요. 또 금리 인하해서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그래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니까. 그래서 제가 허황된 정보랑 이상한 얘기를 찾고 들으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약세론자가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인하도 되겠지만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침체가 올 거야. 그러면서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말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사건을 갖고 그 해석의 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유가 120달러 올라갈 때 여기서 그만두겠다면 유가 150달러 뉴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제가 그래서 했죠. 120달러 스탑! 여기서부터 허황된 얘기다. 왜? 대체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120달러가 갔느냐.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상식선상에서 풀어보자고 그랬죠. 근데 그때는 막 150달러까지 갔다서 벌 떨어. 제가 금리 인상도 그 얘기했어요. 3% 가까워지면 금리 인상이 조금씩 줄어들 거라고. 제 말이 맞죠? 금리 인상을 그렇게까지 외치던 사람들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해야 돼. 아니 왜 말이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일비하지 말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말이라는 게 이 경제에 있으면서 이게 무슨 피노키오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와갔던 사람도 절로가 있어. 그러니까 그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얘기 드리잖아요. 전고가 또 돌파되는데 시장이 좋아하니까 뭐 3,300이 가고 막 3,500이 가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한 2,800 가면 잘 가는 거고 다음은 박스권이 만들어지니까 개별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아니 누구든지 간에 다 틀릴 수 있고 정확히 맞출 수 없고 타이밍도 못 맞추지만 의견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가 듣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참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메타버스 게임주들 다시 상승할 거다.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최악의 국면을 지나는 거예요. 3분기가 엄청 좋다는 게 아니라 최악의 국면을 지나면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할 거 정리하면서 다시 개선되는 구조. 바로 리포트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게임주도 좋은 리포트 나와요. 그렇게까지 안 좋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중심을 딱 잡으세요. 그 중심을 잡고 그 중심에서 자기만의 어떤 관점과 포인트를 잡으세요. 그것이 어떤 독선이나 잘못된 생각이면 안 되고요. 자, 코스닥 볼게요. 제가 조금 좀 많이 사설이 길었던 것 같은데. 자,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900 정도를 봐요. 예, 900 정도 저항을 좀 봅니다. 지금 830이니까 오히려 더 올라갈 폭은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근데 이게 한번 벗겨지면 정말 잘 가면 975까지도 간다 봅니다. 마이 구간은 975, 970 정도. 예. 근데 요 구간 안에서 우리가 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컨텐츠주들이 다시 가기 시작을 했죠. 컨텐츠,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닥의 3대 코스닥은 뭐냐면 컨텐츠라는 것은 게임, 엔터,
이런 어떤 소프트 그 공간을 그러니까 내용을 채울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2차 전지가 또 코스닥에서 많이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뭘 많이 차죠? 차죠? 제약바이오. 자, 그러면 콘텐츠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달에 있어요. 원래 8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월드컵 벌써 지났어야 되는 건데 카타르 월드컵이 늦어진 이유는 더워서, 그렇죠? 중동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콘텐츠도 계속해서 두각받을 수 있겠죠. 미디어 송출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전 세계 축제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요즘에 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수요와 니즈들도 충분히 있고, 그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뭐 무슨 무슨 변호사 뭐 이런 것도 되게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판권 자체가. 근데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는 뭐가 좋냐면 40년까지 좋은데 삼성 SDI라든지 제가 그 기술력들을 보니까 삼성 SDI 기술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NCM이나 NCA, 뭐 NCMA 등등등 있지만 어쨌든 좋아요. 40년까지 좋아진다면서 제가 2000년 위기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어요. 2040년까지 좋아지는데 무슨 고민이 있으시냐고. 다만 실질적으로 경쟁해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마이클 포터의 파이포스 모델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파이포스 모델을 하면서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생략, 나중에 다시 한번 그 파이포스 모델을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BCG 매트릭스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 부분은 참고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그랬죠. 오히려 반전이 일어날 거다. 소름 돋았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약바이오가 이제 코로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경이 벗어날 수 있다. 국경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임상 3상을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격리된 상황에서는 많은 환자들을 데리고 어떤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환자를 데리고 임상 1상을 할 때 안정성은 소수인원을 하고 임상 2상까지는 이제 환자를 갖고 하고 임상 3상은 대규모 환자를 갖고 하는데 임상 3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FDA라든지 실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실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는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본연의 제약바이오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진단키트로 갔던 종목들 혹은 좀 자금을 많이 벌었던 이런 기업들은요. 또 다른 기회가 뭐냐면 유보금이 쌓여 있잖아요. 한 번 더 여기서 종목을 잘 선택하면은 그 유보금을 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정말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왜냐하면 엄청난 영업이익이 막 적자였던 기업이 막 2천억씩 번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유보금이 분명히 잘 활용됐을 경우에는 카파를 빡빡 키울 수 있는 사이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기회예요. 재밌죠, 주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에 봐서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약바이오가 끝났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돼서 뭐 우리가 이제 정말 국경 없이 하기 때문에 실사도 쉽고 그 다음에 임상 3상이라는 이슈도 있고 해외 글로벌적인 부분들도 이슈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확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상위 종목들이 버틸 수 있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두각을 받을 수가 있더라. 최근에 이제 재밌는 이슈가 있었죠. 사실은 이게 재밌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대만으로 가니까 대만 과자 수출 관련해서 안 되면서 한국 경쟁력이 뭐 과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참 웃픈 이야기죠. 웃지만 슬픈 이야기. 어쨌든간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지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번 시장의 타겟은 타기는 그 기술주입니다. 타계라고 하죠. 제가 오늘 계속 말이 좀 꼬였는데 그 타계는 기술주가 중심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 전지라든지 콘텐츠적인 부분들 메타버스 너무나 훌륭한 섹터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기회로 활용하시면 그 대신에 오늘 배웠던 내용 뭐예요? 순환매 투자법. 자금이 무한정이 아니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 아래 하단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시내가 문자 전송이나 QR코드 채널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의 지름길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주식을 잘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습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